목요일 운세. 오랜만에 우리 운세를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안녕하세요, 왕자님. 네, 세상에서 딱 하나. 야, 진짜 운세 계속 올려주시네. 운세글만 매일같이 올리심. 오늘 운세 한번 볼까? 87년생 견고한 믿음으로 우물을 파보자. 견고한 믿음으로 한 우물을 파보자. 한 우물을 파보자. 견뎌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합시다. 월 매출 7천만 원 쭈꾸미집? 쭈꾸미집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야? 손님들이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깻잎 주세요 이게 아니라 두 장 남으면 알아서 갖다 주고, 놓친 부분이 있을 때만 달라고 하지 거의 대부분 그냥 갖다 드리고, 왜냐면 더 달라고 민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갖다 드리고 합니다.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정기후가 거의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보시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진짜 계속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 컨셉을 잡고 맛도 좋은데 대접도 잡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일단 업주분이 눈에 그 눈빛부터 다르다. 최근에 냉삼 먹으려고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냉삼집 갔다 왔는데 저 축구 보고 앉아 있더라고. 손님 우리 한 팀밖에 없는데. 그 광고 나올 때는 주방에 들어가 있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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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뭐 드릴까요? 파절이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어우, 막, 기분이 나쁘더라. 한 팀밖에 없을 때 그러면은, 더 그래. 확실히, 잘, 이게 자영업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있나 봐, 그게. 좋다, 저런 마인드. 예, DC 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거기에도 올라갔던데, 이게 전문 용어로 그 메카닉 뭐 있었는데, 그 특이 성취향 메카노필리아라고 하더라고. 아주 그 진짜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나 보네. 잘 빠진 세단 차 스포츠카 이런 거 보고 거기에 어떤 성적인 이끌림을 받아서 그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찍힌 거야. 누군가가 찍었어. 페라리 보면 큰기발 되는 거임. 또 이런 사람을 보니까 또 토악질 나오네. 인생 처음 보는 장면이네. 외국에선 이런 사람들 꽤나 유명했음. 서구권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메카노필리아 그리고 뭔가 시체의 뭔가 성적 그 네크로필리아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특이 성취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상성욕, 그치? 이상성욕. 외국 힙합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외국 힙합, 외힙. 랄프는 지금 실베를 좀 들어가서 외힙 관련. 카페 많이 올라왔어. 아 그래? 카페 뭐라고 뭐 어디 올라왔는데? 아까 저기 그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시면은 이제 저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냥 저 실베나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 관련 자료를 조금 가지고 오면은 이 배경 지금 이 외국 힙합에 외국 힙합 이 여기에 지금 저 이 문제가 생긴 거를 가지고 예. 예. 배경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볼게요. 제가 외힙 판에 무슨 뭐 미국에서 난리난 유명 래퍼들 역대급 성상납 사건 수화팀 아니에요 수화팀? That we're getting this information from. We were actually the first ones here with about 30 different law enforcement vehicles at least. There are three bearcats on scene here. This just all unfolded, Sandra. I would say. Less than 10 minutes ago. We got here even before the crime scene tape came up. So, we're just down the hill. If you look up this street where Tony is right. 무슨 일이죠? 왼쪽에 있는 저 뚱뚱한 남자는 그 투팍이랑 양대 산맥이었던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예. 이고 또 힙합은 뭐 외국 힙합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웨스트사이드, 이스트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약간 뭐 세력 전쟁하듯이 뭐 그런 그 배경이 좀 있는데 뭐 투팍도 총에 맞아 죽었죠. 예. 그리고 이제 노토리어스 비아이지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옆은 퍼프데디라는 그 래퍼인데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소속사의 사장으로도 유명하고. 최근엔 투팍을 살해한 범인이 투팍 살해를 퍼프데디가 사주했다고 고백하기도 함. 이건 그냥 카더라인 거고. 어쨌건, 퍼프데디가 이제 그, 퍼프데디 그 저택인 것 같아요? 자택? 네. 아주 뭐 호화스러운 데서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화팀이 이렇게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아, FBI군요, FBI가. 왜죠? 인신매매 불법 무기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미성년자가 와 이거 완전 그냥 그랜드슬램이네 이 정도면은 그냥 사실상 래퍼들은 워낙 조금 좀 껄렁껄렁한 이미지도 있고 그냥 뭐 약물 몇 번 한 거 가지고는 웬만해선 나락에 안 가잖아요. 그 미친 듯한 그 기행을 일삼는 노엘이라는 래퍼도 앨범 내고 그러면은 찾아주는 그 수요층들이 있듯이 힙합은 조금 관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이즈가 다르죠. 예, 네, 인신매매, 불법 무기,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미성년자 강간. 이 정도면은 그냥 사회적 그냥 승리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승리나 뭐 저 정준영 같은 경우는. 근데 꽤나 입지가 있는 인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힙합 문화가 자리 잡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사실 뭐 이제 뭐 1세대 2세대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거겠지만은 이 퍼프데디라는 사람은 좀 우리나라 그 래퍼로 치면은 약간 어느 정도 포지션일까요?
드렁큰 타이거 말고 뭐 누구 정도 될라나? 그냥 뭐 저 한 MC 스나이퍼 정도 될라나? 예. 네. 업타운 정도 될라나? 어. 무튼 노토리어스 BIG 소속사 사장이었고 이 노토리어스 BIG랑 이 정도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면은 엄청난 거물이죠, 거물. 예. 네. 오지야, 오지. 이 전문 용어로 오지야, 오지. 이 퍼프 데디라는 이 래퍼는 무튼 이 FBI가 퍼프 데디 자택을 급습해서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퍼프 데디 부하들이 또 있었는데 저택에 남아서 증거를 인멸하다가 체포됐다. 재빨리 전용기 타고 아프리카로 튀었다는 썰이 있음. 체포되기 전에 여러 범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 퍼프 데디가 메인스트림 계약을 원하는 남성 래퍼 가수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상납을 하면 계약을 해주고 띄워주겠다며 다수의 남성 뮤지션들을 성매매한 증거 자료야. 아 진짜로? 게이였다는 거야? 퍼프데디에게 흥강흥교를 제공하고 보답으로 계약과 프로모션을 받은 아티스트는 헐. 야 이거 큰데? 오 이거 겁나 큰데? 어쇼? 이게 약간 일본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나? 일본에도 그 되게 약간 폐쇄적이래. 일본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문화가 아니라 일본 엔터 업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되게 뭐 대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경규 같은 막 그냥 정말 그 개그계 대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기획사 사장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엔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자 아이돌이나 남자 뭐 이렇게 뭐 신인 뭐 이런 애들 데려다가 연습생 애들 데려다가 막 못된 짓거리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폭로되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서양판 이제 지금 최근 근황이거든요. 퍼프데디가 키워준 이 어셔. 어셔는 다 알잖아. 와, 좀. 밍밀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밍밀은 디디와 커플룩을 맞추고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도 있어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고. 와 저스틴 비버 여러 유명 가수들과 연이 엄청 많아서 디디 그러니까 퍼프데디랑 엮였던 다른 남자 아티스트들도 이런 피해를 겪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떠오르는 중임. 와 근데 또 이제 그 미국 힙합에 또 큰 지각 병동을 일으킨 좀 그 인물이 50센트라는 그 래퍼가 또 있어요. 예. 약간 에미넴 같은 사람이야. 50센트. 영화도 나와서 영화도 재밌게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깽단 생활하면서 진짜 어렵게 그런 슬럼가에 살다가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 예. 50센트. 이 50센트라는 래퍼가 예전부터 퍼프데이가 게이라고 SNS 꾸준히 저격을 했었다고. 이게 사건 터지고 나서 사실 그게 진짜였던 게 밝혀졌다고. 와. 2024년 역대급 사건으로 퍼지고 있다. 이야. 이 미국 힙합계가 이게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부유한 래퍼는 제이지가 1등이야.
가장 영향력도 크고 이제 그 뭐 저기 비욘세랑도 결혼하고 그랬잖아 제이지는. 어 가장 성공한 래퍼는 제이지. 그 다음에 퍼프 데디. 야 재산이 1조 3,400억 원 미쳤다. 15살에 퍼프 데디를 만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저스틴 비버. 근데 이 저기 그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런데 피해를 받은 지금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과연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백을 할까? 뭐 좀 그 사진 때문에 집중한데 저 미투를 할까? 안 할 것 같아. 그쵸? 쪽팔려서 하겠냐? 성공하려고 퍼프데디한테 뭐 그렇고 그런 저 뭐 상납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겠냐고. 쪽팔려갖고 못하지. 그나저나 오션 어떡해요? 야 진짜 미쳤다. 어셔 레전드였는데.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이 사건에, 이 사건을 두고, 에미넴. 매 그 예전에 굉장히 게이를 혐오하는 그런 그 래퍼였잖아. 예전에 에미넴 활동할 때 정말 그 악동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뭐 마이클 잭슨도 까고 뭐 게이들 까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악동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빌튼 조였나? 있었는데 그 피아노맨 불렀던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풀고 엘튼 존 맞아. 뭐 그런 이제 레전드 무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좀 알면은 재밌어. 근데 어쨌건 그 에미넴 노래 중에 한 가사 구절이에요. 내 가사는 거친 나를 가진 단검 같지. 네가 게이든 레즈든 동성애자든 자웅동체 여장 남자든 어쨌건 호모 싫어하냐고? 맞아 나 호모 싫어해. 동성애자 혐오하냐고? 아니 네가 이성애자 혐오자겠지 이러면서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논란 중인 5,000원 삼겹살 남자밥 여자밥 다르게 준다. 삼겹살, 공깃밥, 된장찌개 다 해서 5,000원에 팝니다. 야, 이 가격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네. 5,000원이면은 불고기 버거네. 불고기 버거 가격에 삼겹살이랑 공깃밥이랑 된장찌개를 준다고? 1인분에 5,000원이라는. 아, 딱 이렇게 주는 거야? 낭낭한데. 여기 어디야? 나 김치는 딱 중국산 김치처럼 보인다. 예. 아,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야. 1인분 삼겹살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또 나왔네. 저런 꽃 우리 동네 없음. 인정. 남자밥이랑 여자밥이래. 여자밥은 조금만 주고 남자밥은 이만큼 주고. 나도 밥킬러인디.
키 큰 남자가 밥 더 먹을 테니까 키 작남 밥, 키 큰 남밥 따로 나누면 지랄 떨 거면 존나 웃긴다. 여자 밥, 남자 밥 나뉜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절대 안 가야지. 차라리 양을 적게 해놓고 더 먹고 싶은 밥 추가를 하던가. 같은 돈 내고 다른 양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너무 이렇게 열을 내는데 사장님의 데이터로 봤을 때 뭐 그동안 장사를 해온 그 짬바가 있을 거 아니야. 남자 성인 남자 한 명이 먹는 밥 양과 성인 여자 한 명이 밥 먹는 밥 양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고 이거 실드 치는 것 같나? 내가? 여성 혐오하는 건가 이게? 아 근데 괜히 이렇게 줄까 싶어 나는 한마디로 괜히 이렇게 주지 않은 괜히 주는 게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아 이 정도 가격에 저기 하면은 근데 이걸 여자들은 되게 차별이라고 여기겠다. 예. 이거를 여자들은 좀 차별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네. 그지?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밥 더 줘. 그냥 저 남자 밥이랑 똑같이 주면 되지. 유튜브에도 나왔네. 5,000원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사실 5,000원 받으면 지금 나는 남는 게 별로 없지.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올리면 치고는 최소한 1,000원 영종대교에서 이 레이싱하는 개자식들 들려요? 미친 새끼들 진짜 시끄럽네. 왜 저러냐? 바이크 아니고 저기 저 차 소리. 넘어갑시다. 아무튼 도와준답시고 저기 몰려가지 마세요. 식당 해보기도 했고 누구나 알법한 맛집. 성장할까지 속사정 다 알아서 한 소리인데 사람 몰려들어서 진상들한테 잔소리 듣기 시작하면은 사장님 멘탈 나가서 맛집이 그저 그런 식당으로 변합니다. 몰려가는 것 자체가 민폐인 것도 있고 저런 곳은 특히나 주머니 사정 가벼운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일 텐데 그런 분들이 쫓겨납니다. 나는 다 자기 몸이 생각하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딱 장가도 와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아저씨들도 노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 이런 데는 굳이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데는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게끔 그냥 두는 게 맞지 않나. 간치 남겼으면 저러겠냐? 특히 이성 끼어 있으면 여자는 무조건 남긴다. 남녀 목욕탕 차이랑 비슷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여성 혐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 그 밥이 조금 부족하면 저 밥 좀 많이 먹는데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래도 되잖아. 그 여자 목욕탕 논란 안 되는 게 진짜 희한하긴 해. 그지? 그 수건 훔쳐가고 그런 게 그 남자 목욕탕에 비해서 엄청 심하다더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수건에다가 써놨잖아. 훔친 수건이라고. 근데 이 말도 맞다. 댓글 보고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 남녀 떠나서 같은 금액이면 같은 양이 맞는 거 아닌가? 이걸 왜 여자들을 욕하나? 페미 제조기들만 모였나? 이 말도 맞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근데 정말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유돌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정말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은, 같은 돈을 주고 먹는 거면은 정량이 맞아. 그지. 남기든 말든, 남긴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써붙여놓던가. 똑같은 양을 드리고 있으나, 이걸 남기면은 나는 정말, 먼금이라 그러지? 환경부담금. 야, 진짜 완벽한 방법 생각났어. 환경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렴하게 팔라고 5,000원 주고 삼겹살 이렇게 저렴하게 드시는 거면 제발 깨끗하게 좀 먹어달라. 남기지 말고. 남기면 환경부담금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100% 해결법이 나왔네.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밥을 애초에 여자 양에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여자들 먹는 양에 똑같이 맞춰줘. 그러면 되겠네. 그럼 환경부담금 같은 정말 그 유명무실한 그런 그런 필요 없이 애초에 여자 양대로 주면 되지 않나? 그럼 끝났네. 맞다. 이게 맞다. 환경부담금 받겠다 뭐 이런 거 써붙여도 어디서 봤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그 말 때문에 이제 그 문구 때문에 무서워서 조금 짙게 가져오고 안 남기거든. 애초에 조금 여자 양대로 주는 것이 맞다. 썸네일 때문에 클릭했다. 못 참겠다. 누군데? 아니, 주변에 이렇게 일렁이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실제 몸매 같은데? 이거 좀 정직한 몸매 같은데? 주변에 일렁이는 거 없잖아. 야, 몸매가 완벽하다.
인스타 들어가면 팔에 문신 존나 애매함. 왜? 왜? 아, 또 이런 식으로 또 단서 주면 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 누구신데? 누구신데 이렇게 고우신 거야? 어, 왜? 왜? 뭐? 뭐? 팔 문신이 어쨌다고? 어. 30일만 따라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 30일만 따라하면은 당신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어. 근데 진짜 이 중에서 한 줄도 바꾸기 힘든 것 같아. 이런 거는. 8시간 이상 자기. 8시간 이상 자기. 말이 안 돼. 진짜 요즘 같은 때는 말이 안 돼. 어. 정말 힘들다. 집중력 도둑이, 도둑들이 너무 많아. 어. 사실상, 정말 어려운, 어, 노력임. 릴스, 어? 쇼츠. 못 참거든. 어. 자기 전에 어둡게 해놓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새우 잠자듯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는 거? 그거 지금 그 현대인의 그 마약을 끊겠다고? 못 참아, 나는. 어? 그 특유의 어떤 이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뭔가 안락함. 어렸을 때도 느끼지만 성인돼도 이불 안은 언제나 안락하고 정말 편해. 정서적으로 너무 편하고 막 그 진짜 엄마 품처럼 그런 정말 둥지에 있는 것 같은 나를 감싸는 그 느낌. 그 상태에서 핸드폰을 안 열고 그냥 눈 감고 잔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와, 너무 힘들다. 지금 이 자세 60 코빡이 하고 있음.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어. 물 매일 2리터씩 이상 마시기. 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좀 귀찮더라도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뭐 40분에 한 번씩 알람 맞춰놓고, 어, 뭐 200ml씩 계속 마시면 되잖아.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님. 매일 일광욕하기. 어, 진짜 어렵다. 이것도 진짜 어려워. 어. 매일같이 어떻게 나가? 우리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날씨가 좋은 거를 집 안에서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들. 어, 햇살이 따사롭고 오늘 진짜 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럼 나가냐? 안 나가. 뭐 누굴 만나? 어,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으면 집에서 그냥 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 그래도 설탕 끊기. 어, 매일 30분씩 뒀어. 매일 30분씩 독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매일 30분씩 독서를 해? 독서를 하라? 글을 읽으라고? 어. 매일 근데 우리는 3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있어. 릴스 쇼츠가 독서야. 이게 이제는 독서가 눈으로 문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그 정보를 취합하는 거, 그거 자체가 독서야. 눈과 귀로 들어오잖아. 그게 독서지. 텍스트를 굳이 읽어가지고 뇌로 그거를 녹여내는 게 그게 독서일까? 현대판 독서는 다르다고 생각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독서가 되지. 어. 어쨌건 독서를 하는 것도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고, 그게 뭐 쓸데없는 정보건 어떤 정보건. 현대판 독서가 릴스, 쇼츠 뭐 이렇게 영상 보는 거. 어. 그치, 독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나는 요즘 유튜브 같아.
8시간 이상 자는 게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잘 시간도 얼마 없고 그러면 막 초조해지고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막 쫓긴단 말이지. 근데 희한하게 쉬는 날이면은 잠이 안 와. 잘 시간이 엄청 많은데도 자는 게 아깝지. 쉬는 날은 자는 게 아까워. 오슈도 독서군요. 독서 모임 대장 태훈이 형.